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릉도 여객선 주위로 포탄이 떨어진 지난 1일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관계기관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사고 당시 해당 함정이 여객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격을 했고 포항해수청 역시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쯤 울릉도 사동항을 떠난 우리누리호 주변으로 포탄 여러 발이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당시 승객 165명이 탄 데다 인근에는 또 다른 여객선과 어선도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전진 방향 쪽으로 100m에서 150m 전방에 포탄, 한포 포탄 같은 게 떨어지면서 물비둥이 올라왔습니다. 방위사업청 조사 결과 사격 당시 해당 함정은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로 전환해 레이더 바깥에 있는 우리누리호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이 선박 두 척이 사격구역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포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전상이 맞추면 안 되니까 네. 여기 함정이 한 변침을 해서 한포 방향을 바꿔가지고 여객선이 저걸 가지 않도록 해서 사격을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더구나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격 시험 일정은 조선소와 해군을 거쳐 78개 기관에 통보됐는데 정작 울릉도와 포항의 해상 선박을 관리하는 포항해수청은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엄격한 해상 통제가 필요한 사격 훈련을 하면서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울릉군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재발 방지 대책과 유사 훈련 시행에 대한 매뉴얼 구축을 위해 해당 여객선 회사도 포항해수청 등과 합동으로 협의해 해상훈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존 절차가 사실상의 매뉴얼이나 다름없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관행이 되면 이게 법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1, 2년 만에 이루어진 관행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좀 절차화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일, 비슷한 일이 안 생기길 저희는 그것만 바랍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아찔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로 사건 발생 사흘이 넘도록 명확한 사고 원인조차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